상귀.
대왕광불 화엄경 강설 28권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서문을 같이 읽는 것으로서 28권 책 전만식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여래께서 환경에 출연하셨습니다. 여래께서 이 환경 한 구절 한 구절마다에 출연하셨습니다. 여래께서 이 환경 한 구절 한 글자마다에 출연하셨습니다. 부처님 그분 베푸는 일이요 나누는 일이고 보시하는 일이고 표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나누어 보시하면 가장 수승한 보시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나누어 보시하면 가장 훌륭한 공덕의 과보를 얻겠습니까? 여러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음을 알리는 일입니다. 여러께서 환경에 출연하셔서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여러께서 이 환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글자 한 글자마다에 출연하셨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 온 세상에 환경이 있음을 널리 알리는 크나큰 보시 공덕으로 회양합시다. 환경이 세상에 있음을 알리는 훌륭한 보시로서 복을 짓고 공덕을 닦읍시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보물로서 무한 보시를 실천하는 공덕을 닦는 보살이 됐다.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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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더라 서럽더라 우리 내여 공덕 닦으려오다. 이젠 오로지 공덕을 닦는 일입니다. 수승한 공덕을 닦는 일입니다. 환경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널리 알리는 크나큰 보시 공덕으로 회양하는 일입니다. 서문이 아주 내용이 참 좋습니다. 토를 안 달면 좋겠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중간에 있는 신라 향가 양지 스님이라고 상당한 그 법력이 있어서 신라 때 불사를 하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당신 짚고 다니는 주장자에다가 보자기를 하나 이렇게 건다든지 걸망을 건다든지 보따리를 하나 이렇게 걸어가지고 딱 이렇게 허공에다 날리면은 그것이 뚝 날아가가지고 그 물건을 시주할 만한 집에 더 가가지고 흔들흔들해요. 그러면 그 집에서 그 요령 소리를 듣고 그 육한장에는 요령이 달렸거든요. 육한장. 그 소리를 듣고 나와보면은 아, 스님이 보낸 그 걸망이 빈 걸망이 들었거든. 열어보니까 뭐라고 뭐라고 뭐가 필요하다고 써놨어.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는 거기서 필요한 물건을 다 넣어가지고 딱 걸어서 이렇게 보내면은 그냥 또 날아와. 그 정도로 법력이 장했다고 하는 양지 스님의 그 향가입니다. 아, 양지 스님의 신라 향가인데 이 스님이 이제 불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동호회 돼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돌을 나르고 흙을 나르고 기왓장을 나르고 나무를 나르고 이렇게 할 때 연불 삼아 하라고 지어줘서 그 이것을 이제 곡조를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소위 울력이라고 그러죠. 울력을 하던 그런 거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라 향가 중에 이제 이것을 아주 특별히 좋아하는데 낱말이 불과 다섯 개인가 그래요.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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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오다까지 하나죠. 서럽더라 두 개죠. 그 다음에 우리네여 뭐야 세 개죠. 그 다음에 공덕 딱 그래요. 오다 공덕 당다 딱 다섯 개 다섯 개 낱말로서 우리 인생의 실상을 그대로 여실하게 다 설명했고 실상을 그대로 설명했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삶의 어떤 그 방향까지도 잘 제시한 그런 그 아주 뛰어난 향가입니다. 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끊임없이 옵니다. 그게 오다 오다 오다야. 과거에도 왔었고 지금도 왔었고 미래 또 옵니다. 육신은 흩어지지만은 또 육신도 사실은 지수 한 번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또 환생하고 우리 정신은 말할 것도 없이 환생합니다. 내가 근래 자주 이제 거론하는 게 다라이라마께서 뭐 2018년도쯤 되면은 오실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마련돼 간다 그러는데 다라이라마 스님의 특징은 이 시대 최고 훌륭하신 분이고 하니까요. 그분의 의미는 뭡니까? 환생에 있습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 스님 법문 들어봐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책 읽어봐도 그렇고. 대단한 이야기 없어요. 아주 어려운 뭐 보리도 차제니 무슨 뭐 그런 어려운 이야기만 계속해요. 내가 들어도 잘 모를 내용들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스님이 갖고 있는 의미는 환생이라는 것입니다. 14번이나 환생이 확인된 분이죠. 우리도 다 환생했어요, 사실은. 근데 확인이 안 됐을 뿐이야. 전생에 누구 집 아들이고 누구 집 딸인지 몰라. 그런데 다라이라마 스님은 14번이나 그것이 확인된 분 아닙니까? 그것이 그 스님의 의미입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알면 뭐 그 스님 칭견한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사실은. 뭐 일본에만 와도 우리나라 신도들이 수천 명씩 가가지고 법회에 참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그만치 덕 높은 분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고 오고 또 오고 와보니 뭐라고? 서럽더라.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화택이다. 서럽더라 말이야. 그 서러운 순간들이 어지간히 지나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와서 공부도 하고 숨도 쉬고 웃고 떠들고 뭐 남의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유가 있지. 정작 자기의 심각한 고해에 빠져 있을 때는 뭐 남 이야기 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코가 서발인데. 그렇습니다.
가민세계라고 하죠.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 사바세계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현실을 한마디로 서럽더라라고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 누가 한 사람이 특별히 팔자가 사나워서 그러냐? 아니야. 서럽더라. 우리 모두 다 똑같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누구든지 그 나름대로 전부 고통 다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사는 사람 같아도요, 빤한 시간이 있습니다. 숨 쉴 만한 시간 또 있어요, 역시. 아주 화려하게 잘 사는 사람 같아도, 속 들여다보면은 아주 가슴 팍팍 다 아주 쑥검둥이가 될 정도로 썩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사실 다 그래요. 서럽더라, 우리네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고해 속에서, 화택 속에, 불타는 집 속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정신 차리고, 우리의 바람직한 삶의 길을 가야 하는가. 바로 공덕 닦는 일이다. 공덕 닦으려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어떤 그 길까지도 여기다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까지도. 간단하게 이렇게 다섯 낱말 네 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뛰어난 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신라 때 양지스님이라고 한 분은 아주 그 뭐 문학가에다가 아주 법력이 대단했던 그런 그 스님이니까 이걸 그 소위 그 노동요 비슷하게 지어서 대중에게 알려줬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서문이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공덕 닦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공덕 닦는 일이 뭐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남을 찬탄하고 남 그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환경을 좀 더 널리 보급하자. 환경에 부처님이 오셨고 환경을 모르고 달리 부처님을 말할 그런 그 길도 없고 그러므로 가장 스승한 공덕은 뭐다? 환경을 공부하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환경을 공부하게 하는 일이다. 내 욕심 같아서는 여기에 인연된 분들은 전부 환경 법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환경 법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 근래 보모사의 새 주지 스님이 바뀐 거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좀 후배 스님이 돼가지고 이제 가끔 인사하러 또 올라오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러 올라오는데 처음에 주지 막 됐을 때 이제 아무 조언도 안 하면은 그것도 인사가 아니고 하면은 간섭하는 것 같고 참 아주 큰 죄를 뒷방에 살기 아주 난처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완전히 외줄 타는 것 같아. 앞에 사람 욕할 수도 없고 앞에 사람 칭찬할 수도 없고 그걸 비교되거든요.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밑보이면 불이익 돌아가는 거야. 저렇게 그 나이 들고 그 저기 뭐 딴 사람들 큰 스님이나 계산고 뒷방 노스님이라 그래서 샀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지만 그건 모르는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이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례적으로 한마디 하는 말이 그랬어요. 처음에 인사 왔을 때 이게 이제 방송 타야 돼. 그래가지고 다 들어야 돼.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법무사는 왜 지었는지 아느냐. 무슨 목적으로 보모사를 창건했는지 아느냐. 의상스님께서 환경을 가르치려고 지었다. 만 백성들에게 환경 가르치려고 지은 사찰이 보모사다. 그러니까 그 뜻을 존중해서 보모사의 주인이 됐으면은 환경을 많이 그 펴도록 법문을 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뭐 이후 사찰에도 화엄 살림 법회가 우리나라 대형 법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 큰 법회. 한 번에 3,000명, 4,000명, 많을 때는 5,000명까지 모이는 그런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건 한 달 정도 그렇게 하는데,
법무사는 화요일은 화엄경 공부하는 날 해가지고 1년 내내 아니면 스님 임기까지 내내 그렇게 하도록 해라. 매주 화요일은 화엄경 공부하는 날 외우기도 좋고 화요일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화엄경 가지고 교재를 이걸 가지고 하는데 100권씩은 내가 보급하겠다.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100권씩은 내가 하겠다. 아이, 근데 이게 박수는 이제 압력 넣는 거죠? 주주스님인데 압력 넣는 일이지? 맞아, 그렇게 돼야 돼. 그리고 만약에 500명이 넘어가면은, 500까지 하면은, 그 100권은 내가 되고, 나머지는 사중에서 되고, 만약에 500명 넘어가면 그때 내가 200권 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 해놨거든. 그러면 일주일에 뭐야? 100권씩. 한 달이면 4주 400권씩. 그렇게 이제 보시하겠다. 그렇게 할 테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아마 사찰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새로운 붐을 한번 일으키는데 취지가 너무 좋지 않느냐. 의상선생님께서 법무사를 창건한 목적에도 부합되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렇게 분열을 하고 온갖 시시비비가 난무하는데 화엄경으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 통합과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그 바람에 부응하는 일도 된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뭐 내가 꼭 그렇게 하자고 하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인사말로 내 마음이야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강력하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강력하게. 그렇게까지 이야기 해놨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어.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자꾸 내가. 밥값도 안 들게 시간을 내가 오후 2시나 3시부터 하자고 그랬거든. 그러면 거기 오는 사람들 설판 시주들 해가지고 화음회를 크게 해가지고 거기 신도들 조직을 해가지고 하면은 엄청난 수입도 가능하다. 책은 내가 된다는데 뭐 공짜잖아 일단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늘 읽은 서문에는 그러한 뜻도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 참 이 환경 때문에 정말 제대로 숨을 쉬고 살고 있고 또 환경 여러분들 환경 공부하러 오는 바람에 나도